자, 민준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 지어진 건데요. 바르게 짝 지어서 이거 뭐 5번 골랐는데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해석.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은 Scarlett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오케이 okay, 그래서 각각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는 씻는다. 양 그의 이를 식사 후에. 오케이 okay, 그래서 brushes his teeth를 그냥 양치질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Brush의 뜻은 솔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 주고요.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scarlet doesn't study의 뜻은 scarlet이 공부하지 않는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스칼렛은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인데 그 이유는 스칼렛 안 만길어봤자 여자 이름이니까 쉬죠. 삼신단수 주격 쉬로 바꿔 쓸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중에서 쓰임이 뭐 두나 더즈에다가 쭉 해놨는데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두나 더즈가 1, 2, 3이다 이거죠? 그래서 3번 골랐는데요. 맞나요? 3번이 정답이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 뭐 읽고 해석하고 뭐 하는 녀석인지. 자, 1, 2, 3 먼저 정리해 볼까요? 뭐 어떤 종류 세 가지가 있나요? 뭐라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일반 동사 또는 본동사라고 했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경우 두나 더즈가 일반 동사, 본동사일 때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의미가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고. 또 뭐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일단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데 그럼 왜 쓰죠? 묻는 문장이나 또는 not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자, 알겠습니다. 자, 얘가 본동사라고 정식 명칭이 하다란 뜻일 때 본동사라면 의미 없이 묻는 문장이나 not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를 보고는 정식 명칭이 조동사고요.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양념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오케이. 모르겠다. 자, 그러면 1번. 읽고 뜻. Do you take a yoga class? Do you take a yoga class? 의 뜻은 뭐고? 자,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볼까요? Take a class가 무슨 뜻이라고 설명하던가요? 오케이. Take의 뜻이 되게 많은데 take a class 이렇게 쓰이면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이 녀석은? 몇 번? 2번이다. 계속해서 I do not like action movies. I do not like action movies. 의 뜻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액션 영화를. 나는 액션 영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1, 2, 3 중에
오케이, 계속해서 3번.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오케이, 뜻은? 난 한다. 설거지를 저녁 후에. 오케이,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설거지한다, 저녁 식사 후에.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1번이다. 본동사다, 일반 동사다. 계속해서. 윌리엄 does not eat spicy food.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의 뜻은? 윌리엄은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Can't eat이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윌리엄 이거 읽고 뜻이 뭘까요? 그럼 윌리엄 does not eat은? 그래. 매운 Can't eat이면 먹지 못한다겠지만 먹지 않는다겠지. 그럼 1, 2, 3 중에 계속해서 도제 에덴 플레이 컴퓨터 게임스.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 의 뜻은? 에덴 논이 컴퓨터 게임을. 오케이, 노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컴퓨터 게임 하냐 라는 뜻이겠지. 1, 2, 3 중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자, 여기에 읽어볼까요? Take like eat play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다가 다 튀어나온 거죠. 숨어 있다가. 나는 좋아한다였으면 I like인데, 너는 수업을 받는다였으면 you take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전부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둘을 보고는 부정 의문 조동사 또는 부정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거 아직 모르나요? 오케이, 3번. 읽어볼까요?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Yes, I do. 얘가 세 번째 연습인데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 줄인 거. 좋습니다. 정식 명칭은 하다시 대신 왔다고 해서 뭐라고요? 대동사. 이거 뭐 대신 왔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헤이. 너 그거 좋아하냐? 그래, 난 좋아해. 근데 이게 그것을 좋아하다고 하다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대동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는 두가 총몇 가지 종류를 배우게 되냐면 총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졸업할 때쯤이면 배우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한번 다음 중 어법상 바른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쭉 읽을 건데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세요. 선생님은 틀리게 읽는 거 싫어합니다. 오케이, 그럼 A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버스는 지나간다. 시청을. 그 버스 시청을 지나간다 라는 얘기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패스의 뜻은? 지나가다. 그러니까 하다시고, 지금 누가다, 누가 버스가 뭐 한다, 지나간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인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하서 들어오는 걸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격에 의해 is로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주격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Today. build. Today build send castle. Do they build sand castles?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모래성을 짓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build의 뜻은 짓다, 건설하다 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C도 가볼까요? 니나?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니나 and I don't speak Chinese로 고쳐줘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Nina와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니나와 나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데이예요. 새로운 사실이네. 뭐라고요? 니나와 나, 다시 말해, 그들이야, 우리야, 너희들이야. 암만 길어봤자 위죠. 주격 인칭 대명사 위로 바꿔 쓸수 있고.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둘을 두가 숨어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계속해서 D. 슈퍼마켓 closes at 10 o'clock. 뜻은 그 슈퍼마켓이 10시에 문 닫는다. 이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close의 뜻은 닫다란 뜻도 있고, 또 close friend.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없던 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인데, 이 뜻으로 지금 쓰였고요. 그래서 더 슈퍼마켓, 누가 슈퍼마켓이 뭐 한다? 닫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시니까 3인칭 단수죠. 더 버스처럼. 계속해서 그러면 맞는 문장이고, 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었고요. 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놨죠? 그쵸? 이뭐 조사해야 되는 건데 이거. Y로 끝나는 경우에 언제 IES하고 Y를 I로 바꾸고 ES하는지, 언제 그냥 S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한 거랑, 베이스볼 뜻이, 아, 배스켓볼 뜻이 뭔지 몰랐던 거랑, MBS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물어본 거랑, 아, 이건 했나?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